안녕하십니까. 저는 레드콘 CTO로 맡은 김태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베이즈드앱의 비대면 주문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식당을 방문했을 때 종업원과 고객 간에 몇 번의 대면이 일어날까요? 먼저 주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다음 음식을 채워야 되고 마지막에 결제까지 총 4번의 대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4번의 대면을 저희 베리드앱의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셀프 서비스 형태의 주문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후 3시에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동료와 함께 베리드앱을 시작했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고 먼저 사용처를 먼저 봅니다. 현재 가까이에서 이 베리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인데 이 2시에서 5시까지 한식마다 30%점에서 20%의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되는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대에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식마다 선의도점을 방문을 해서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판이 있습니다. 메뉴판은 뭐가 좀 다르죠? 특이한 게 있죠? 보시면 메뉴판 안에 QR코드가 보입니다. 저는 이 베리드앱을 실행해서 QR코드를 읽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먼저 읽고요. 테이블 1번에 한식마다 하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메뉴를 추가를 하고 저는 콩비지 비빔밥을 선택을 하고요. 저 함께 온 분들은 해장국을 추가했습니다. 이 안에서 숫자를 더 늘리거나 빼거나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지금 콩비지 비빔밥과 해장국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누르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선결제 버튼과 후결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후결제 버튼은 음식을 나중에 결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이 선결제는 바로 이 앱에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베리드코인 두 가지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총 결제 금액은 베리드코인의 720 BRT에 해당하는 18,000원이 결제가 됩니다. 이걸 결제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비밀번호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주문이 완료되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72번 주문하신 콩비지 비빔밥 외에 3개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 메시지가 뜨면은 배식대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고 식사를 마시게 한 다음에 이 음식을 식기를 반납을 한 다음에 결제도 이미 했기 때문에 나가면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면 주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식당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서빙할 필요 없이 알아서 셀프처럼 다 음식을 주문하고 가지고 오고 반납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저는 식사 후에 여러분들 식사 후에 뭐하십니까? 담배를 많이 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커피를 주로 마십니다. 저와 같이 식사 후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런 행동 패턴들은 레드 플랫폼에 빅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큐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의 정보는 커피숍 업체에 전달이 돼서 물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커피숍 업체가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사 주문을 했더니 저한테 커피숍에서 쿠폰이 날아왔습니다. 쿠폰은 할인 이벤트 쿠폰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쿠폰을 선택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합니다. 제가 결제한 정보는 커피숍에 전달이 되고 커피가 먼저 주문이 와서 되겠죠. 저는 그 쿠폰을 보내준 커피숍에 가서 주문한 커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저의 이런 사용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BRT라는 걸 보기에는 사용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용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결제했던 그 한인도 소비도점에 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인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8월 멤버 배당금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배당 내역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등급은 4등급이고요. 4등급의 경우에는 그 보상이 보유 코인의 0.4%의 보상이 매월 받게 됩니다. 1년으로 치면은 연간 4.8%에 해당하는 그런 배당이 되겠죠. 보시면 날짜별로 그날그날 등급받은 코인이 보이고요. 일단 전 착해라 보입니다. 이번에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 PPT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모는 다 보여드렸고요. 먼저 식당은 이 그레이드 앱을 이용해서 종업원이 필요 없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많이 찾지 않는 2시에서 5시, 비수기 시간에도 주문을 받고 매출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피숍은 큐레이션,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그 고객한테 마케팅을 펼치고 주문을 받고 매출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 그레이드 앱을 이용을 해서 점심을 할인을 받고 먹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도 쿠폰을 이용해서 절감을 먹었고 이렇게 제가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포인트까지 쌓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고객과 판매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 서비스가 오픈이 된다면은 한번 써보시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안 쓰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쓰시겠다는 분은 없으시네요. 다들 쓰시는 걸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마케팅 플랫폼 기반으로 먼저 사용처를 확보하고 단행하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하고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요한 설명은 다 보셨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마케팅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